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2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경마가 끝나면 우리 민속 명절인 구정입니다. 뭐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마 주간입니다. 뭐 중요하다는 의미가 평소에도 다 중요한 게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의 적중 비적중이지만은 특히 이런 명절을 앞두고 호주머니가 또 탈탈 털리면 김이 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상가들도 속된 말로 독을 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예상가든지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각자 팬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팬분 중에 한 분이 또 유튜브 채팅창에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명절 밑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당연히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명절 때는 필요한 게 다 돈인데 기수, 조교사, 마주, 예상가, 경마팬, 마사회 전부 남이 돈 먹으려고 눈이 벌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특히 이런 평상시의 경마가 아닌 조금 이런 특별한 경우에 경마인들은 특히나 어느 한 경주에 이렇게 몰빵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느 한 경주에 몰빵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거는 이길 확률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경주까지 자금 조절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경마라는 게 마지막 한 경주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뭐 경마가 초반부터 잘 풀리는 날이 있고 초반에 꼬이다가 이제 후반에 또 붙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이럴 때일수록 자금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2022년 1월 21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벌써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문자 신청들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이거 뭐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 번호로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2일 금요일 제주 경마부터 승부처가 들어가는데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제주경마는 2경주를 시작을 해서 2, 4, 6, 7, 부산은 1, 4, 5,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이에요. 제주 6경주, 7경주, 부산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21일 금요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만 6등급 800m 별정 A형 경주고요. 650만원 이하 편성입니다. 자, 요거 제주 2경주는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뭐 강력한 대가리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최근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이 5번마 무적 소녀가 대가리로 좀 팔릴 겁니다. 데뷔 전에 2착, 직전에 3착, 뭐 직전에 외곽도 좀 돌았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자, 얘가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갈수 있는 강서한 얘 야무진 말머리, 7번마 와일드송. 자, 요놈이 대가리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얘도 직전 경주 앞선에 붙여가지고 상당히 끈기를 보였던 그런 마필이죠. 다만 부담 중량이 좀 57kg까지 올라간 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 자, 그래서 자, 요두 마리가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것 같은데, 자, 이번 제주 2경주는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요 레이스 포인트 위에 숨어 있는 한 놈이 지금 안 팔립니다.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직전 경주 전개가 좀 꼬이면서 끝걸음이 좀 남아 있었던 마필이 하나 숨어 있다. 그래서 제가 5번만 무적 소녀를 놓고 가든, 고놈을 놓고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론, 현장에서 5번 무적 소녀를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예상에서는 노리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고놈을 강하게 달러 박스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예고를 해드립니다. 뭐 당연히 5번, 7번, 5번, 7번 이 마필 두 마필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최저 배당도 배당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2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 걸리면 상한가 되는 거죠.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의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주 5경주. 자, 4번만 미래의 세상이죠. 미래의 세상. 3연속 입상이죠. 3연속 입상 중에 두 번은 대가리고요. 임재광이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데뷔 전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기수기 때문에 얘가 능력 검사를 처음 받을 때 우전지 파행으로 좀 공백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에서 바로 이 오라드림 센 놈이죠. 오라드림에 이어서 2차. 그다음에 두 번은 모두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4번마 미래 세상은 비록 임재광이가 타고 있지만 자 이번에 승군하면서 이 3km 감량이 또 생겼어요. 자 4번마 미래 세상을 대가리로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먼저 5군 강군한 마필이죠. 4군에서 지금 레이팅 40까지 게임인데 레이팅 60에서 뛰는 놈입니다. 레이팅 41에서 60까지에서도 앞선에 붙여서 입상을 두 번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강군하면서 이번에 5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죠. 1번마 봉성되라고 있고 자, 이 2번마 대상군은 아마 배당판 백판일 것 같은데 이게 박정광이가 재검받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조철이 그 원당봉 마주님 그 김영재 마주님 그 하고
같이 가끔 말을 타러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총 책임자로 계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 실장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다른 마주의 마필도 가끔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대장군이란 마필이 뭔 말을 한 마리를 열심히 또그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 나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이 말을 한 마리 끌고 들어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 대장군이란 놈이래요. 그래서 훈련을 좀 맡겨서 훈련시키고 오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훈련시키는 말들이 좋은 성적을 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W 표시를 하나 해놓고, 그 쇠화꽃 승마장의 그 관련이 요거는, 뭐 이런 과천 같은 데는 산악훈련 같은 거싹 숨겨놓고 하죠. 이거는 산악이 아니라 이제 바다 모래주로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마 대상군 W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자, 또 하나 강군으로 내려온 놈 있죠. 이 5번 마 백점 여왕입니다. 백점 여왕이 좀 이것도 안 팔릴 텐데, 착수는 비록 4착이었지만 끈끈한 모습이었고, 레이팅 60점에서 뛰다가 이제 40점으로 내려왔습니다. 6번 마 불사여신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죠. 요거 승군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kg 감량에 이성민 기수가 계신다는 6번 마 불사여신, 거기에 7번 마 불빛 최강, 8번 마뭐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영원한 강까지. 자, 이거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입상 가능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중에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 한 마리가 있다. 강하게 노리는 한 마리가 있다. 자, 고놈에다가 일단 주력으로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갈 건데요. 자, 4번만 미래 세상이 부러지면 조철의 예상은 틀리는 거지만, 미래세상도 3kg 감량까지 받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4번만 미래세상을 놓고 정확하게 요 찍어먹기 한방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메인 6경주와 7경주 두개 경주가 남았습니다. 제주 67. 자, 먼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레이팅 80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3등급.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인데요. 제주 6경주를 제가 요거 승부처로 잡느라고 다른 경주에 비해서 시간이 좀더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배는 안 되더라도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듯이 한 15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 6경주가 아마 현장에서 3번 마 1급 이상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3번 마 1급 비상. 자, 물론 1급 비상이 안쪽에서 뭐 선행선입 전개가 유리해진 그런 마필입니다. 전현준이가 계속 타고 있고, 감량 2점 4kg 있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인코스까지 들어와서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겠지만, 자, 요놈을 깰 놈들이 드글드글하게 많습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리 역시도, 1번 마 광명성호는 2등급에서 또 강급 내려온 그런 마필입니다. 추방 칸이 있는 놈이고요. 자, 2번 마 탐나신비도 계속해서 감량기수 곽석이를 태우고 있는데,
안쪽에서 이 재검 받고 나올 때 12월 23일 날이요. 아주 휠릭하고 감고 나오면서 무지한 선행력을 보여줬던 놈입니다. 직전 경주는 곽석 기수가 조금 참으면서 타고 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1번, 2번. 거기에 5번마 왕건이란 마필도 꾸준하게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제주 마사랑 특별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이 6번마 성산대장 박성광이가 멋지게 취입으로 올라왔었죠. 자, 이번에는 조위원으로 바꾸면서 요 마필도 4.5kg 감량이 생겼죠. 4.5kg. 뭐 레이팅 200까지 게임에서 2차게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고, 자, 8번마 6탄 왕자입니다. 이것도 강군으로 내려온 놈이죠.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안 팔립니다, 이거. 아마 안 팔릴 거예요, 8번만. 거기에 뭐 외곽에 10번 백호 번개. 꾸준히. 자, 요것도 강군 내려온 건데, 박성광이가 올라갔어요. 또 수상하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11번마 일대강자가 4kg 감량에 안덕수 기수가 직전 경주 조금 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었으면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11번마 일대강자가 또 숨어있는 안아짜리 한 마리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필 중에서 대가리급으로 놓고 갈 만한 마필은 3번마 1급 비상, 10번마 백호 번개, 11번마 일대강자. 자, 요셋 중에 한 마리를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완짱으로 붙일 마필이 제가 한 15배 정도 나올 것 같다.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지금 예고를 올려놨죠. 저희들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의 메인 승부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조철의 달러박스가 날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배당판에 관계없이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7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70점까지. 자, 한라마 2등급입니다. 조그만 뭐 쪼락말만 보다가 이제 한라마 경주를 한번 보실 겁니다. 좀 스피드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혼전 경주로 치달을 그럴 경주인데, 이 혼전이라는 게 노릴 게 없는 혼전이 있고 노림수가 있는 혼전 경주가 있는데, 바로 이 7경주는 노림수가 있는 혼전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 7경주 한라마 2등급의 1400이고요. 이거 아마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신혜은총이라는 마필이 이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신혜은총이라는 마필이 뭐 별로 센 놈들도 별로 안 보이고, 이게 이 10월 22일 날 입상을 하고 11월 5일 날 아쉽게 준대끼리 팔리고 4차. 직전 경주는 이게 대끼리가 팔렸는데 마필이 약간 끌렸습니다. 이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강수환 기수하고는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얘가. 이때 2차, 4차기였는데, 자, 등짝을 강수환이로 바꾸는 6번마 신의 은총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신현충 말고도 안쪽에 두 마리, 1번마 국내성, 2번마 제주자랑, 자, 두 마리가 다 선취비 가능한, 입상 가능권에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이 5번마 최고연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정한 마주님이죠. 조철의 마필이 가 있는 목장에 그 대표로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정한 마방의 5번마 최고연주. 이분 우정한 마주님의 따님 이름이 연주라 그랬죠, 연주. 그래서 최고연주. 그 연주 시리즈가 몇 마리 있는데, 자, 5번마 최고연주도 최근 바닥을 좀 치다가 직전 경주에 올라왔어요. 안득수기수가 조금만 야물게 탔으면 2차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경기인데, 우리 막방 깰 뻔했죠. 3상승까지 그래서 지켜줬습니다. 우리 메인승 반방이었죠. 9번 보물망찬의 사자호. 복승식만 해도 16.9배짜리.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자호가 이게 안 팔렸단 말이에요. 인기 3위 달러 박스 놓고 인기 6위짜리에 붙여서 완장. 이런 게 조철의 메인 한방입니다. 이런 거 걸리면 그냥 상한가 넘어간 거죠. 거기에 이 8번마 최고연주는 3복 3상까지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했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 5번마 최고연주가 있고, 선행 앞장뜰 7번마 신촌로가 있죠. 거기에 직전에 우리 먹었던 사자호의 추입도 보이고, 이 백록특급도 언제든 한칼 때릴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에 승분전 맞아갖고 3키로 감량 받은 이성민이. 기승기수는 좀 레벨이 떨어지지만, 자, 요런 거 들어오면 또 배당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6번마 신해은총이 대가리로 아마 팔릴 거는 같습니다만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 한 놈, 기가 막힌 놈이 또 하나 알코르막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자, 혼전 접전. 배당판에서는 혼전 접전인데, 조철의 눈깔에 걸린 대갈통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2, 4, 6, 7 4개의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이제는 부산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경주 1, 4, 5, 8 부산 경주 1, 4, 5, 8. 자, 이렇게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첫 번째부터 승부처에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3세 마필들의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제가 여기 찍어먹기에 대가리를 5번마 그랜드선이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는 이 1번마 유서프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요거 데뷔전에서 무지하게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흙 맞고 완전히 버벅댔던 마필이죠. 그죠? 자, 이게 선행만 편하게 쏴버리면 여기서 당연히 쌍승식 머리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 3번마 닥터콩순이의 김혜선이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초반 스타트 타임은 이 3번마 닥터콩순이가 더 빨라요. 초반 이 스타트 타임이 13초 4죠. 13초 4. 얘는 13초 6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물론 1번 게이트에 이점은 있지만, 요즘 김혜선이가 방방 날르잖아요. 이 과연 1조 백광열이 내서
최시대를 안 태우고 김혜선이를 태웠다. 혜선이가 이거 양보할 일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쏘는 겁니다, 같이. 자, 같이 쏴서 만약에 1번마 유서프가 선행을 뺏기고 안쪽에 박히는 순간 얘는 이거 또 아웃이에요. 인코스 이점에 선행을 편하게 나가버리면 얘가 쌍대가리지만 비빈다든지 안쪽에 갇힌다든지 하면 이거 또흙 맞고 바보 되는 겁니다. 혈통은 좋죠. 뭐 헌치, 덧세이 뭐 이런 놈들 동생인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대가리로 놓고 가기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직전 경기에 좀 외곽 사행기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이 5번마 그랜드선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훈련시 모습도 짱짱합니다. 이게 기대지만 않으면 분명히 직선에서 한 칼까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유서프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릴 그럴 예정일 것으로 보여요. 많은 우리 예상가들이 우리 그 부산의 김기경 의원님도 1번 유서프를 추천을 해줬죠. 하지만 저는 5번마 그랜드선을 놓고 자, 요거 1번마 유서프는 좀 받쳐가는 걸로만 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마리 조철이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놈 중에 한 놈에 갖다 때리는데요. 분명히 1번마 유서프가 대가리 아니면 대길이 팔리겠지만 자, 요 그랜드선을 놓고 안 팔리는 한 놈.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놈이 두 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두놈 중에 한 놈이 아나짜리 주력 한 방, 받치기도 아나짜리로 하나 가면서요. 이번 1경주 아주 재밌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5번마 그랜드선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승부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부산 두 번째가 4경주입니다. 제주 경마하고 다르게 부산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들어가는데요. 자, 4경주 북산 오군의 1600입니다. 북산 오군의 16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북산 오군 마필들인데요. 자, 6번마 대지초이스, 9번마 원더풀월드. 자, 두 마리가 아마 대끼리로 빵꾸가 날것 같습니다. 자, 이 6번마 대지초이스는 직전에 조금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경기 전개를 좀 매끄럽게 풀지를 못했던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인기 7위, 3위짜리 은경이하고 혜선이 여성 기수들한테 페로비치가 뒤통수 맞고 빰따대기 맞고 다 맞고 부러졌던 그런 경주죠. 자,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탔는데 경주 거리는 뭐 1600으로 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별로 세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마 대지 초이스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자, 이 9번마 원더풀 월드의 유연명이가 타서 분명히 이게 대길이 갈것 같아요. 요거 원더풀 월드 생각나십니까? 요 직전 11월 26일 조철이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짜 마본으로 원더풀 페이거 원더풀 월드 원더풀 한 세트로 한방 추천을 드렸는데 야 그럼 한 방이 35.1배가 나왔어요. 우리 수요 프레시 팬분들은 한구라 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9번마 원더풀 월드가 물론 유광이보다 유현명이가 말잘 타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유광희 기수가 계속 타왔어요. 그렇다고 뭐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마필들은 유광희 기수가 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면 몰라도 거의 취입형 마필입니다. 자, 이거를 아마 유현명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서두를 것 같아요. 얘는 참고 타야 되는 마필인데, 유현명 기술로 바꿔놓은 게, 물론 승부 의지는 만땅이지만, 제가 볼 때는 유광희 기수가 탄 거보다 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말을 타는 입장으로, 저도 말을 타지만, 내 말을 나보다 아무리 말잘 타는 애가 탄다 그래도 내가 내 말, 내 새끼를 5년, 6년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탔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나보다 저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말잘 타는 국가대표가 오더라도 나보다 그 말에 대해서 잘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번, 9번. 6번, 9번, 뭐, 대끼리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지만, 자, 요 9번마, 원더풀 월드. 요 놈을 조금 찝찝하게 보면서, 자, 6번, 대지 초이스는 제가 대갈통으로 보는데, 여기에 붙여서, 아나짜리를 한방 붙여서 승부를 보겠다. 9번, 원더풀 월드는, 받치거나, 빼거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경주. 6번 돼지 초이스, 9번 원더풀 월드. 요두 놈은 한놈 깰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에다 한방 지저먹기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5경주와 8경주인데 부산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부산 오경종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벤차인데 상한가 딱 걸렸다. 벤차인데 상한가 딱 걸렸다. 자, 이번 경주도 뭐 확실한 대가리가 안 보이는 확실한 대가리가 안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놈이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전 경주 편성이 좀센 데서 좀 뛰었던 최시대 기수의 8번마 골든 파워가 이게 대가리로 갈것 같습니다. 최시대 골든 파워. 하지만 지금 경주거리 이게 뭐 취임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취임마라 그래서 경주거리가 다 늘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얘뭐 단거리 1000m, 1200에서 선입전계를 했었고 직전경주 조금 후미권 전계를 하면서 끈끈하게 3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때 최시대 기수가 이거 후미전계보다는 빨리 앞에 붙여서 선입전계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 1위로 요놈이 갈것 같은데 골든 파워가 자 요놈보다 더 노릴만한 놈이 많이 있습니다. 요놈보다 더 노릴만한 놈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요게 2번 전설의 펀치가 대가리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윤섭이 직전 경주 서강주 기수가 잘 참고 따면서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인데요. 요번에는 저는 뭐 서강주 기수보다는 신윤섭이 말머리가 조금 더 야무지게 보이더라고요. 얘는 뭐 어디 그 외국에서 타다온 애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야물게 좀 때려주는 그런 애기 때문에 신윤섭이의 2번마 전설의 펀치 얘가 대가리 갈지도 모르는데 자 얘도 저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자 7번마 인디언 파티가 있죠. 임성실이로 바뀌었는데, 자, 요거 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출주 취소가 됐다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좀 출주 주기가 좀 깨져갖고 그런데, 진겸이보다는 그래도 빠따빨
좋은 임성실기도 받고는 7번마 인디언 파티. 자, 요것도 마주님이 배은정 마주님이죠. 조철에 관심 마주님 몇분 계세요? 김용재 마주님, 배은정 마주님, 뭐 말부유 마주님 등등. 그중에 한 분인데, 자, 배은정 마주님의 7번마 인디언 파티 칩. 거기에 뭐 꾸역꾸역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김혜선이가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던 광대 승천. 자, 이 마필도 한방 있는 놈이고, 외곽이지만 기습 선행으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이 13번마 원더블레이드까지는 우리 배팅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필은 경주거리가 줄어들었죠. 1600에서 1400으로 앞선 전개를 펼칠 것 같은데, 14번 경기 전개가 좀 유리해졌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필 안에 우리 달러박스가 한놈 숨어 있는데,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구라 상한가 때리고 갈 테니까요. 자, 부산 오경주. 자, 부산 오경주. 자, 요 위에 벤츠한테 상한가 딱 걸렸다. 벤츠한테 꼭 한방 때리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자, 부산 오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600으로 펼쳐지는 부산 8경주. 자, 이거 막판 오사마리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끝내야죠. 자, 요번 경주에 달러박스. 자,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놈이 무조건 다실바 기수의 5번마 역전 명수. 3착승군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1800의 끝걸음이 남았었고, 직직경 경주에는 여유롭게 대가리를 쳤던 이 5번마 역전 명수가 6km 감량, 직전 경주에는 58km의 아쉬운 3착이다. 그래서 요번에 6km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5번마 역전 명수가 무조건 대가리다라고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복병체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자, 일단 기습 선행을 쏘고 나갈 요즘 잘 나가는 박제희 기수, 3번마 마이 베이비 걸. 경주거리도 1600으로 줄었고, 선행은 요놈이 나갈 것으로 보여요. 2번마 로열 티켓도 좀 빠르지만은 마이 베이비 걸이 선행을 일단 조지고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 하다가 그냥 버티는 수가 있는 3번마 마이 베이비 걸. 자, 4번마 스카이 모어죠. 파죽지세로 북산 3군까지 올라왔는데, 승분전을 코리안 더비에 나갔습니다. 코리안 더비 나가서 상대 센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직전 경주는 의심하지 않고 대가리를 갔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이 4군과 3군은 차이가 많은 거죠. 그 4번마 스카이모어가 대가리가 팔려야 되는데 승분전에서 부러지니까 대가리 안 팔리잖아요. 자, 이제 5번마 역전 명수가 그래서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유리해진 거는 맞죠. 유리해진 거는. 하지만 부담 중량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꼭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끈끈하게 선입전기에 붙여갈 6번마 소머치고가 있고, 이 7번마 장산바비도 좋습니다. 자, 신윤섭이에서 조인건이로 바뀌면서 4.5 부담이 늘긴 했는데, 직전 경주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도전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9번마 스마트 모드, 9번마 스마트 모드. 자, 요놈 뭐 직전에 뭐 석세스 마초가 상당히 센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뛰었습니다. 스마트 모드. 다음에 여기 직직정 경주도 쿨가이가 센 놈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승분전이지만 쿨가이 놓고 했는데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 들어왔죠. 그만큼 센 놈들하고만 뛰어왔더니 스마트 모드 분명히 입상권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이고, 13번마 바베리트가 직전 경주 좀 덜 갔던 놈입니다. 승분전에 조금 덜 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기승기수가 2성제로 바뀌어가지고 뭐 W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14번마 맨 오브 톱, 14번마 맨 오브 톱. 자, 요 마필도 외곽이지만은 가마치기로 한방 때릴 수 있는, 자, 그런 한방이 있는 마필 14번 맨 오브 톱까지. 자, 상당히 많은 마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복귀를 할 시간도 없고, 또 조교 영상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조철이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께 대신 다 말씀을 드리고, 조철의 예상과 여러분들의 예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프레시 라이브 방송하고 이 진검다리 예상 방송하고 보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라도 좀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철의 모든 거를 펼쳐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라이브에는 마번까지 다 오픈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진검다리 예상 방송에서는 조철이 실전 배팅 들어가는 예상, 준비, 계획. 이번 경주는 어떤 놈을 놓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철의 배팅 계획을, 실전 배팅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진검다리 예상 방송입니다. 자, 부산 8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를 끝으로, 자, 오늘 1월 21일 금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조철은 내일 멋진 예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제주는 2467, 부산은 145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67, 부산 58.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21일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